요거 읽어주세요. 김미익 씨님. 네, 솔라 씨는 어버이날 선물 뭐 하실 거예요? 저기. 설마 솔라 씨? 어머, 오케이. 저도 따라서 사려고요. 아, 아, 라임. 진짜 솔라 씨는 이거를 드시나요? 아니요. 아, 이런 거는 가야 되는데, 그죠? 선물이 광고. 올 거야. 많이 올 것 같았어. 팬들한테. 아, 아니요, 별로. 그런가요? 의외로. 아. 의외네요. 의외로 솔라 씨라는 거를 별로. 어버이날 선물 준비했어요? 아, 근데. 어버이날 때 부모님은 항상 그냥 돈으로 아, 달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렇죠. 부모님은 현 캐시죠. 캐시. 네. 무조건 캐시로 갑니다. 신봉성 버 씨는 뭐 하실 겁니까? 캐시로 가야 될 것 같아요. 우리 마크 씨는 뭘로 가실 거예요? 부모님 선물. 어버이날. 페어런츠 데이죠. 네. 지금 과해. 과해. 미국이랑 다르지 않아요? 네, 한국이랑. 아 그런 날이 네. 없어서. 네. 약간 엄마 아빠 날 따로 있어요. 파더스데이 뭐 마더, 마마데이 네. 뭐 이런 게 있죠. 맞아, 맞아, 따로, 맞아. 따로 따로. 따로 따로 있어요. 그럼 그때 뭐 줬어요 원래? 선물을. 그냥 돈 보내. 오케이. 아 역시 역시, 역시. 역시. 캐시. 아메리카도 캐시. 예. 맞아요. 캐시. 예. 태국은 뭘 드리나요? 저도 그냥 캐시. 캐시 is best. 다 똑같아. 그러니까요. 예. 와.